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의 오디세이 G5 32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여러분께 소개드리려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 24년 4월에 출시됐는데요, 출시되자마자 바로 엄청난 특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게이밍 모니터 구매하실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제품 만나보러 가보시죠.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삼성 모니터는 4년 전 출시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2G54T의 후속작인데요, 최근에는 대세로 자리잡은 QHD 해상도의 165Hz라는 높은 주사율을 담은 오디세이 시리즈 제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삼성 오디세이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슬림 베젤이 적용된 게 보입니다. 중심부에는 삼성 로고가 눈에 띄고요, 그 아래로 조이스틱 형태의 제어 그리고 전원 옵션 버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이스틱형 버튼은 전원뿐만 아니라 OSD 설정 시에 사용하게 되고요, 작은 LED도 그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커브드 모니터의 오디세이 시리즈의 디자인을 가득 담은 모습으로 그 특유의 빗살 무늬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75mm 규격의 배사 마운트를 지원하는데 대신 스탠드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탑재하고 있어서 낮은 높이가 고정된 방식이고요, 약간의 제한적인 틸트만 지원하는 저렴하고 간단한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처럼 아주 제한적인 각도에서만 틸트 구동이 가능해서 모니터 암을 쓰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32인치의 육중한 무게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까 훗이 크고 앞뒤 폭이 넓은 편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보니까 작은 곡률 반경으로 많이 휘어진 커브드 패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몰입감이 상승하는 게 느껴지시죠? 연결은 HDMI DP 각 1개, 그리고 이어폰 출력 단자 1개와 서비스 USB 단자의 구성이고요, 표준과 같은 적당한 크기의 외장형 전원 어댑터와 DP 케이블 1개가 번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바로 이 모니터 테스트 진행 결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니터에 적용된 패널은 삼성의 주력인 VA 패널로 이처럼 어두운 화면에서 빛샘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패널 전체적으로 하얀 부분들이 관찰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눈으로 보면 체감은 훨씬 덜합니다. 최대 밝기 기준으로 300 칸델라이기 때문에 밝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깔끔한 화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밝기를 최대로 하고 그리고 명암비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99%까지도 명암의 구분이 미세하게 가능합니다. 가독성 테스트에서도 무난한 수준으로 보편적인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무난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6 서브 픽셀인 점 참고하시고요. VA 패널은 잔상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테스트해보니까 크게 잔상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고요, 뛰어난 명암비와 빛샘이 없는 VA 패널의 특성을 활용해서 특히 고화질의 영상 감상 시 그 진가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고퀄리티 영상을 즐겨보는 분들이나 실사와 같은 그래픽의 게임을 즐겨 플레이하신다면 16:9 비율을 갖는 패널 중에서는 확실히 좋은 깔끔한 화질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어진 챕터에서는 실사용 후기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165Hz의 고주사율 덕분에 위처럼 테스트에서 역시나 빠릿빠릿하고 깔끔한 화면 전환을 체감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 제가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있는 사이버펑크에서도 최근 그래픽카드의 성능 향상으로 높은 FPS를 뽑아내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부드러운 화면의 게임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게이밍뿐만 아니라 VA 패널의 장점을 10분 살려서 이러한 고화질의 영상을 감상할 때 또렷한 색상과 특히 검은색의 재현 부분에 있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패널의 밝기가 최대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제가 직접 촬영한 이 영상들처럼 검은 배경이 아주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고화질 영상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IPS 패널보다는 VA 패널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활용도 면에서 특히 그 빛을 바라고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이 아주 빠른 FPS 대결 게임만을 플레이하는 게이머가 아니라면 VA 패널이 탑재된 이 모니터를 선택하시면 다양한 면에서 만족감을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패널을 제외하고 OSD 설정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OSD는 익숙한 삼성의 메뉴들 위주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싱크를 이렇게 꺼놓으면 주사율이나 응답 속도, 입력 감소와 같은 설정들을 수동으로 다 진행할 수가 있고요, 조준점 표시 기능도 확인이 되네요. 라디온 그래픽카드로 프리싱크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활성화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수의 옵션이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요, 변화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장르별 프리셋 설정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의 장르에 따라서 쉽게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단계로 조절 가능한 눈 보호 모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장시간 사용하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게이밍 모니터 리뷰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품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합리적인 가격에 대기업 모니터를 만날 수 있다는 점과 고주사율로 높은 사양의 시스템과도 궁합이 좋다는 점, 그리고 뛰어난 명암비로 영상 감상까지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추천할 만한 대상을 꼽아보면 합리적인 가격에 삼성 브랜드 그리고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과 이제는 대중적인 스펙이 돼버린 QHD의 고주사율로 쾌적한 게이밍을 즐기고 싶은 분들, 그리고 대형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를 찾는 분들께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별점 5개 줬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격 하나로 모든 걸 압살할 수 있는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가 출시됐습니다. 온라인 할인 행사만 이렇게 잘 노려본다면 정말 압도적인 가성비가 가능한데요. 중소기업 모니터 볼 필요도 없이 보급형 대형 게이밍 모니터 찾는 분들이나 32인치 게이밍 입문용으로는 이 모니터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